안녕하세요. 엑소국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 일본 지바현 남부에서 5월 17일 오늘 12시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5고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바현에서 특히 남부에서 계속 군발 지진이 벌써 카운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쿄도와 굉장히 가깝고 이바라키현과 가까운데요. 후지산하고도 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기 오늘 두 번째 지진인데 첫 번째 지진 역시 이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고요. 규모는 3.5였습니다. 현재 세계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패턴이 이제까지는 안 보였죠.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패턴이 특별히 안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 예상했던 거는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니면 시애틀 쪽, 오리건을 치면서, 그큰 헤일이 시애틀을 칠 걸로 예상했는데, 미국에 아무 일이 없었고,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 좀 강진이 있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강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기존의 패턴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좀 판단이 어려웠는데요. 근데 지금 다행히 보니까 여기 지금 이즈 제도에서 오늘 97분 5초에 4.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즈 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바운더리 저는 물론 이게 저의 개인적인 분석과 연구에 의해서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바운더리 내에서의 지진이 났을 경우에 여기가 저기 헤드쿼터 본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즈 뭐 오가사와라 뭐 이오지마라든지 화산섬 그래서 뭐 이즈의 뭐 하치조지마 처음에 뭐 치시지마에서 하치조지마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즈의 이즈 오고시마로 치고 왔다 뭐 이런 판단을 했었죠. 지금 보시면은 이즈 제도에서 지금 지진이 난걸 봤을 때는 이제 향후에 일본의 지진의 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전 세계의 지진을 보니까 우선 두 개를 제가 특정 우선 첫 번째는 이즈 제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지진. 이란의 지진이 좀이 부쉐르 원전하고의 어떤 멀지가 않습니다. 4.7인데 오늘 오전. 그리고 또 지진이 세번 났습니다. 강진입니다. 이란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5월 17일 오전 4.4, 5.3, 5.4. 다 5월 17일입니다. 여기는 이란의 보즈누르드라는 곳인데 세번 났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서방 세계에서는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물론 핵실험에 대해서 뭐 서방 세계에서 오해를 한다라는 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보즈 누르드 같은 경우는 이 보즈 누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쉐르 원전과는 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해 여지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쉐르 가깝죠. 이쪽은 이제 최근에 좀 약간 좀 하여튼 중동 쪽이 좀 예민한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이제 또세 번째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저기 지진을 보다 보니까 현재 5월, 지금 현재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5월 17일 현 시점에서의 지진을 보다 보니까 2021년. 지진 하나가 지금 눈에 띄는 겁니다, 저한테. 그 지진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웨스턴 인디안, 에타틱, 웨스턴 인디안 엔타틱 리즈. 웨스턴 인디안 엔타틱 리즈. 이 지역이. 이 웨스턴 인디안 엔탁틱 리즈 이 지역이 이 인디안 남극 해령 쪽에서 여기가 5.2인데요. 여기가 계속 눈에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961년도에도 똑같은 지역에서
웨스턴 인디언 똑같죠? 앤타틱 리즈. 여기서 지진이 있었어요. 6.3. 61년도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는 같은 이 웨스턴 인디언 앤타틱 리즈이지만 이게 2021년이고 5월 17일이고 여기는 같은 지역이지만 61년도입니다. 12월 5일. 이때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61년도가요. 물론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보시면은 지금 일본의 지진이, 대만도 지금 지진이, 큰 지진이 있고요. 이 당시 61년도에. 특히 큐슈 지역에서 아주 강진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은 6.2, 그 다음에 5.7, 7.5, 강진이죠. 7.5. 다음에 또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나고 있습니다. 6.0, 5.7, 뉴크아일랜드, 5.8, 7.0. 저는 제 개인적인 연구 판단에 의해서는 이당 61년도의 지진과 2021년도의 지진의 연관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 당시의 지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 당시에 바누아토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했습니다. 뭐 7.3이라든지 바누아토 다 이런 것들을 참조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당시의 지진과 연관성이 매우 커 보인다. 뭐이 마리아나 법칙에 이런 것다 참조를 했고, 따라서 그 큐슈 쪽에 그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다. 대만 역시도 61년도 4월 10일 날 대만에 6.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대만 역시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황은, 제가 이 설명은 저희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절대 어떠한 뭐 지진 학계에서 인정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턴 더 앤타틱 리즈, 이 인디안 리즈에서의 그 지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진들이 양상이 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혼슈 6.8, 혼슈 5.6, 6.2. 네. 지금 보시면은 이즈제도 지금 6.0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여기 오가사와라 5.7, 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법칙 5.8. 그래서 저는 이그 지금 요 7점대, 7.5였나 그랬죠 아까? 6.0, 6.2, 5.8, 7.5, 뭐 계속 강진하고 있는데 요 지진들이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사이 지역에서도 지금 지진 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큐슈와 간사이 지역에 강진할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바현 쪽에 봤을 때 역시도 이제 강진이 염려스럽다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그냥 연구 결과입니다. 다른 어떠한 의견을 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